저도 이제 안무가 이제 또 과격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계신 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여자, 여자!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입니다. 네. 그럼 또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의 카리스마 있는 반전 래퍼, 매력적인 여자, 아령입니다. 아령 씨!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의 색깔 있는 보컬, 빛나는 여자, 교랑입니다. 교랑 씨! 안녕하세요, 여자여자의 막내 래퍼 섹시한 여자 미소입니다. 미소! 얼굴 저거 까매진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자여자의 팔, 리더이자 메인 보컬 맡고 있는 천상여자 보리입니다. 보리! 안녕하세요, 여자여자의 방송 보컬 시크한 여자 리나입니다. 네, 리나 씨가 이 다섯 분. 제가 소개를 할 때 국가대표 걸그룹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어떠십니까?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네. 저희가 섹시한 이미지이다 보니까 많이 건강미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고려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네. 동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과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맞춤 제작을 해주시는 옷을 맞춤 제작해주시는 곳인데 네. 그곳에서 저희 여자여자한테 그 사이즈도 딱 맞게 선수 제작해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럼 평소도 연습을 할 때나 그 선수들이 다치지 않게 입는 옷을 그대로 여자여자도 지금 입고 네. 연습을 하고 하시는 거죠? 네. 아, 고려대학교? 스포츠 과학연구소. 아, 그래서 고려대학교 영어로 코리아. 아, 그래서 국가대표 여자잖아.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기에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국가대표랑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 여자. 저는 못하지만 나중에 피겨스케이팅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피겨스케이팅 하면은 김연아 씨가 그런 거 있어요. 막 자리에서 트리플 악셀 이런 건 돌 수는 없지만 자리에서 막 뭐 다리 딱 돌고 막 잡고 막 도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혹시 가능하십니까? 도는 건 안 되더라도. 그 자세는, 그 동작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령 씨는 그 동작만 정지해서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령 씨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유연하신지. 자, 국가대표, 아령 씨가 자연스럽게 트리플 악셀을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굉장히 유연하시네요. 아, 나머지 멤버들은 또 잘하는 운동이 뭐가 있어요? 규람 씨는 운동 잘할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수영하고 네. 스키를 잘 탑니다. 수영이랑 스키요? 네. 스키 쪽 잘하시면 또 동계올림픽에. 네. 리나 씨는 어떤 운동 잘하세요? 다 잘할 것 같아요. 모든 운동이든. 축구. 축구요? 여성분이 축구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자 축구. 여자 축구? 혹시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어릴 때 이제. 축구하는 걸 좋아했어요.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여자친구들이 어렸을 때 축구를 하게 이거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자. 이번에 들려주실